모델 로켓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와, 되게 작네. 기본 로켓이 완성됩니다. 안 보이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야? 나 증발했는데? 날아갔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여러분, 오늘은 로켓 엔진을 직접 만드는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를 적어야 되겠죠. 일단 150m 고도 제한이고, 너무 높아도 또 시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약 20에서 50m 정도로 적겠습니다. 존재 크기는 일단은 저는 이것저것 좀 많이 탑재하고 싶거든요. PID 컨트롤도 한번 해보고 싶고, 자세 전화, 데이터 로깅, 그리고 인캠 뭐 이런 거 다 달고 싶기 때문에 1m에서 1.5m 동체가 정해졌고, 그럼 무게, 제가 대학교 때 날려던 게 뭐 한 1.5m 정도 됐었는데, 그때 또 이것저것 또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약 3.5kg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엔진목에도 그때 뭐 1kg 정도 됐었고. 자, 그러면은 엔진 스펙을 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엔진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오늘의 주제 같고요. 일단 연료는 NSB로 여기까지 정해졌으면은 연료 사이즈를 정하고, 연료 사이즈를 정해지면은 챔버 설계가 가능합니다. 동체 크기 뭐 대략 이런 걸 정했기 때문에 오늘은 엔진 스펙에 맞는 연료 사이즈를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노하우 시리즈에서 알려드렸던 오픈 로켓을 열어줍니다. 하나씩 꺼내보도록 합니다. 동체 지름부터도 좀 구해야 되는데, 그때 한 10cm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10cm 직원이, 내경 10cm 직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원으로 할 계획이고, 동체 길이 그럼 80cm는 뭐 낙하산도 달아줍니다. 무게를 달아줘야 되니까 1kg 계획을 바꿔야겠다. 한 2kg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니까 대충 클래스를 보면은 이렇게 옆에 나오거든요. 이 번 레이트가 좀 길어야 좀 멋있을 것 같아서, 일단 번 타임이 뭐 3.4초, 뭐 맥스 스러스트는 25N 정도 되네요. 얼마 안 날아가네. 2m. 이 아포지라는 게 최고 고도거든요. 아포지. 너무 무거운가? 제가 방금 고프로를 채고 왔는데, 고프로는 168g 정도 되네요. 아무리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게, 이 스테빌리티가 뭐 1에서 2 정도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에 있거나 이 핀의 이 CP점 공력 중심이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굳이 처음 했을 때는 두 개를 항상 더 앞에다가 놓으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핀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어로텍이 저 몰랐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에어로텍 써도 되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도면을 공개해놨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따라 만들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뭐 제 거랑 도면이 거의 비슷해요. 네, 여기 있는 걸 이제 이젝션 차저라고 하거든요. 이 엔진들이 다 연소가 된 다음에 이 딜레이가 되고 나서 이 역추진을 하게 됩니다. 역추진이란 게 이 낙하산을 사출하기 위한 압력을 발생시키는데, 그거를 이젝션 차저라고 하거든요. 굳이 저는 이거를 넣지 않을 계획이고, PVC 파이프로 만들면은 될 것 같아요. 벤치마킹 하면은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아요. 20m까지 2.5초? 네, 내려가죠. 엑셀레이션은 13m/s 제곱이면은 1점 몇지 되겠네요.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28N, 에버리지 스러스트는 15N 정도, 그리고 번타임은 2.5초. 이제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분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되게 유용한 자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코너에 들어가면은 이분이 아주 공을 들여 만든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받아보면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트가 있고, KNSB나 뭐 KNDX나 이런 식으로 연료를 일단 고르고요. 여기서 별로 입력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를 좀 모티브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70mm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챔버 다이아미터니까 얘는 한 24mm. 챔버 길이 70mm. 연료는 KNSB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인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 프로펠런트의 바깥 지름은 20mm. 코어 다이아미터는 4mm. 세그먼트는 없기 때문에 한 65mm.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 0.9에서 0.98을 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놔두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타겟을 내부 압력을 정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그냥 놔둬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거를 값을 낮추면은 발산이나 뭔가 오류가 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놔둘 거고요. 그래서 이 솔브 버튼을 누르면은 뭔가 시작 계산이 됩니다. 노즐 지름까지 나오게 되죠. 사실 이 KN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약간 화학적으로 이분이 접근하셔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여기 다 함수가 나오니까 이런 거를 어디서 참조했는지 나오니까 조금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탭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효율이거든요. 0.9로 놔두고, 대기압은 그냥 놔두고, 이제 솔브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최대 압력이 약 700psi로 이 연소 시간은 1초로 딱 정해졌네요. 그리고 다음 탭에 들어가 보시면 면적비 같은 것도 여기다 본인이 입력하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뜨죠. 62N, 에버러지 스러스트는 41N 정도 되고,
다음 탭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길이까지 계산이 되거든요. 네, 이걸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니까 제가 직접 이 시뮬레이션대로 설계를 해보고 잘 나오나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계를 했고, 앞으로 이것을 3D 프린터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PVC 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둘 다 안 되면은 가공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홍용식 교수님의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라는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고체 로켓에 대한 뭐 특성이나 관련된 공식들이 잘 나와 있어서 이것을 참고해서 조금 제가 엑셀로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이게 이 책을 참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노즐 디자인할 때도 좀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용 범위는 나카 SRM은 원통형으로 된 그런 추진제에 잘 어울린다면, 지금 이 책을 참고해서 만든 거는 그레인 형상이 다 차있는, 그래서 일정한 추력을 내는 그런 고체 로켓에 적합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판에는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뭐 평균 추력이 뭐 35N이고 비추력이 200초고 내부 압력을 600psi로 설정했다, 뭐 연소 시간을 뭐 6초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다 이제 알아서 바뀌는데요. 가장 유용한 게 두께까지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많이 편합니다. 35N에 불스를 뭐 150초로 한다, 값이 알아서 막 바뀌죠.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이걸 참고해서 좀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탭 들어가 보시면은 페이로드에 들어가는 무게 이런 거를 조절해 가면서 고도까지 잘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도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럴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실험으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탭은 챔버 재질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물성치를 다 넣어 놓은 건데, 여기 첫 번째 탭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저는 PVC 파이프로 만들기 때문에 연작 6T 정도 두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로켓을 한번 설계해 볼 예정이고, PVC 파이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공을 하면은 가공비가 좀 들기 때문에, 이쪽은 시멘트로 처리할지 흑연으로 처리할지 아직 정하진 않은데, 일단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시멘트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올리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